안녕하세요. 무형회사 노랑겸수입니다. 3회차 때까지 어떤 내용 좀 봤는지 잠깐 볼까요? 오늘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상에서 강의 아이디어 찾기와 제목 만들기, 제목 정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 영상에서 그 강의 내용 정리하기와 강의 횟수 정하기라고 하는 부분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영상에서 강의 일정 만들기와 강의 원고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강의 녹음하기, 강의 원고 다듬기, 마무리하기까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요 내용까지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강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아마 그 마지막에 한번 정도로다가 더 정하게 될 내용이 이제 뒤에 있는 큐시트 만들기, 강의 자료 준비하기, 강의 진행하기 위까지 될 거고요. 자, 강의 녹음하기. 뭐라고 하든 첫 번째가 뭐냐면 초벌 녹음이라고 돼 있어요. 자, 녹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랄까 그 표준적인 방법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저 혼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이제 쓰게 된 거고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 좀 할까요? 2004년쯤이었나?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강의 의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수강생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안 해본 강의였었어요. 물론 이제 그 거기서 저한테 요청한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데서 강의를 했던 내용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주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서 요청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제가 안 해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때는 더더군다나 이제 뭐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했던 적은 경험 없었던 시절이었었고 교육기관에서 저한테 말을 하기를 대략 뭐한 8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은 이 원고 만들기까지 끝이 났는데 원고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요. 이게 대학 강의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강의를 하다가 어차피 다음번에 이어지는 강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의 내용이 좀 길면 중간에 끊어서 그다음부터 이어서 하면 되고요. 많이도 좀 짧다. 그러면 다음번에 강의하고 좀 땡겨서 강의해도 되거든요. 아니면은 뭐 그런 게좀 그렇다 싶으면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필요하다면 뭐 인심 써서 강의를 좀 이렇게 좀 일찍 끝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회 특강 듣기 몇백 명씩 앞에 놓고 강의하는 경우는 당연히 강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끝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더더구나 그날 그 강의는 일회성 강의였었거든요. 제가 담당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원고가 초벌로다가 쭉 준비한 내용이 아무리 봐도 시간이 넘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 그 정리한 초벌 원고를 읽었습니다. 읽는데 어떻게 읽었냐면 그냥 읽은 게 아니고요.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녹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이야 물론 전부 다 핸드폰을 씁니다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다 가능합니다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죠. 그리고 저는 음악을 그때 이제 그 MP3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었었는데 갖고 있던 MP3 플레이어에 녹음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녹음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면서 제가 그 원고를 쭉 이제 제가 강의하는 발음의 어떤 그런 높낮이와 강의하는 상황에서의 말 속도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더니 원래 제가 강의하기로 한 시간을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남은 일은 뭐 남은 거 뭐냐면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하다 싶은 부분들을 이제 그 불필요하다라기보다는 관련도가 좀 떨어지는 관련도가 많이 먼 그런 것들부터 조금씩 조금씩 제거를 해나가면서 일단 읽는 시간으로다가 강의 시간을 맞췄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이제 이런 걸더 거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이 부분입니다. 실제 강의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2시간 강의면 120분이죠. 시간으로는 60분짜리 두 개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강의 현장에서는 보통 2시, 만약에 시작 시간이 오후 2시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끝난다. 라고 한다면, 2시 정각에 땡! 하고 시작하지 못해요. 보통, 약간의, 한 5분 정도는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쉬는 시간도 가져야죠.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도 강의 끝나는 질문도 받아야죠. 그 모든 게다두 시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강사 중에는 그걸 오버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오버는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내가 강의해야 될 시간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강의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5분 후에 본 강의가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앞서서 5분이 뭐에 쓰이느냐면, 땡 하면 일단 수강생을 제대로 앉으셨는지 전반적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요 정리하는 내용은 보통 이제 그런 일회성 특강일 경우에는 그 교육을 주관하는 쪽에서 담당 직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진행을 하시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간략하게 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그분들이 아 강사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대략 한 5분 정도를 쓰게 됩니다. 짧게 잡아서 5분, 길면 10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5분 정도 잡고요. 중간 휴식 시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면 정확하게 50분까지 강의하고 정각까지 쉬어요. 그래서 50분부터 정각까지 무조건 쉬는 시간을 갖는데, 하다 보면 제가 그 시간을 못 지킬 때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시리즈로다가 계속 진행되는 강의에서는 그게 약간의 변동이 생겨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강생들 다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해줍니다. 보통 이제 첫날 개강할 때나 한 1, 2회차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지켜주고, 그다음부터는 강의 스케줄상, 아, 이번에는 쉬는 시간 좀 앞서 땡겨서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아, 이번에는 요 내용 끝날,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거는 중간에 끊기야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고 고지만 해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특강 같은 경우에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앞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쉬는 시간도 예측이 불가능해. 그러면 사실은 그다지 좋은 평가는 못 받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중요한 게, 강사는 결국엔 내가 강의한 내용을 갖다가 수강생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죠. 네. 저 강사는 들었더니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쉬는 시간이 없어.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졸려. 이래버리면 사실은 아무리 강의 내용이 좋아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죠. 중간에 쉬는 시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료 시간 10분 전 강의 마무리 및 질의응답까지가 끝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2시에 시작해서 4시까지 강의면 50분의 강의가 끝나고 그때부터 강의를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강의를 끝내고 질의응답을 받고 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은 50분 안에, 3시 50분에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뭐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강의를 그냥 50분까지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때까지 마무리 짓고 어차피 뭐 정각까지 10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뭐 인사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강의 현장에 따른 편의성,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강사의 어떤 그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종료 시간 10분 전까지 강의를 마무리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2시간을 나눠봤을 때첫 시간 2시 정각부터 3시까지는 사이에서는 45분밖에 강의 못 합니다. 앞에 5분 까먹어야 되고요. 쉬는 시간 10분 가져야 되고요. 45분.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은 정각부터 시작해서 50분까지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50분. 두개 합쳐서 95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60분짜리 두개 120분 수업인데 그 중에서 빠지는 시간이 총 25분이 빠지는 거예요. 쉬는 시간 10분, 시작하기 전에 5분, 그 다음에 마무리 전에 10분, 이렇게 해서 25분이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맥시멈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5분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5분인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녹음을 하고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은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초벌 녹음이 끝나고 나면, 녹음한 초벌 녹음 내용을 기준으로 원고를 정리를 합니다. 1번에서 녹음한 내용을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문서로 만드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 사실 이거는 착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강의 원고는 무조건 구어체로다가 작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녹음된 걸 들으면서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고를 문서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잘못 쓰는 용어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찾아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원고 수정에 관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비문수정.
비문이라는 건 뭐냐면 안일삐의 글어 문자니까 문장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죠? 글이 아니고 문장이 아니고 말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하다 보면 내 간에는 중에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경우들은 뭐냐면 이 사람의 강의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문장 구성에 있고도 못 갖추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길게 쭉 이야기를 하거나 중간중간 이제 잠깐 끊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나 물론 뭐 비문일 경우보다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너무 이렇게 말을 빨리 한다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뭐 높낮이가 안 맞는다거나 볼륨이 너무 작아서 못 만지 못 알아듣겠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다 수정하면 되는 거죠. 목소리 너무 작다 키우면 되는 거고 너무 빠르다 좀 느리게 말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비문은요 본인은 몰라요. 말하다 보면. 그런데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를 수정할 때는 일단 7번에서 작성한 거 구어체에다 그대로 타이핑을 해놓은 다음에 읽으면서 비문들을 다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하거나 정안 되게 있으면 드러내거나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복되는 내용들, 잘못된 예시들도 다 정의를 해야죠. 의외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강의하다 보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중복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저도 요즘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쭉 얘기를 하다가 보면 아 앞서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쭉 강의하다 보면 아 이거 앞서서 얘기했는데 그게 몇번 반복될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특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강의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껏 생각해서 예시라고 들었는데 막상 얘기해놓고 보니까 아 이거 잘못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원격 수정이 되고 나면 재녹음 및 재수정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거는 강의 시간에 맞게 최종본을 만들 때까지 만약 2시간 강의라고 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95분부터 맥시멈 105분 사이에서 내가 녹음을 해서 그 시간 내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1회차 강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를 몇번 해야 되느냐면 내가 해야 될 강의 횟수만큼 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사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실습일 경우에는 실습 시간을 포함을 못 시켜요.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해보면서 시간을 재서 아, 첫 번째 실습은 대략 뭐 5분 안에 끝나, 10분에 끝나. 요게 뭐첫 번째 강의에서는 뭐 쉬는 시간 이전에 첫 시간 동안에는 뭐두번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이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하는 실습에서는 요게 세번 들어갈 거야. 그러면 뭐 각각에 대한 시간을 다 더해서 합쳐서 총 시간 계산을 한 다음에 그만큼을 빼고 나머지 시간만큼 강의를 한다던가. 사실 이건 이제 이론적인 강의, 그러니까 흔히 강연에 맞는 형태의 어떤 강의 원고긴 하겠습니다만, 실습이 포함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이 실습 시간 정확하게 예측 못하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잡는 겁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뭐 1교시는 이론 강의만 할 거야. 2교시는 실습만 할 거야. 그러면 1교시 분량만큼만, 45분 분량만큼만 쭉 원고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끝난 다음에 이걸 시작하면서 자 지금부터는 실습을 하겠습니다가 되거나 아니면 자 설명해주고 실습하고 설명해주고 실습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사실은 이 방법이 조금 이제 그안 맞을 수는 있겠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설명하고 실습하고까지가 전체로 대략 몇분 정도 걸리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해봐야겠죠. 천천히 그렇게 해서 뭐 실습 하나당 뭐 15, 이런 설명까지 한 15분, 20분이 걸려. 그러면 1시간에 2번 하면 40분이니까. 그럼 나머지 5분 동안 다른 것들 좀 정리 좀 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2개가 끝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강의해야 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요 강의 횟수만큼 녹음하고 수정해가면서 강의 원고를 정리하는 요 작업은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의외로 되게 유용합니다. 다만, 이 방법의 단점이랄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 강의할 때 꺼려지는 게 뭐였냐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가령 A라고 하는 과목을 A반에서도 하고 B반에서도 하고 C반에서도 해요. 그러면 요일과 뭐 시간대가 서로 다르니까 A반에서 결석한 학생이 또는 A반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마침 자기가 B반 수업할 때 내가 휴강이야. 그래서 교수님 뭐저 가서 들어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거절할 순 없죠. 딴 반이니까 들어오지 마. 이러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 맞아서 조용히 들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런 방식으로다 원고를 작성을 하고 했을 때는 농담까지 똑같이 하게 돼요. 거의 뭐랄까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 같은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가능성들이 되게 높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강의의 완성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수강생 입장에서 동일한 강의를 두번 듣고 나면, 야, 이 사람은 아무리 같은 회차의 강의지만 농담도 미리 준비해서 하는 거였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준비가 약간의 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복이 돼서 익숙해지고 나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다음부터는요. 제가 좀 시간방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솔직히 전이 방법 안 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대략적으로 제목과 거기에 대한 어떤 키워드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강의할 것인지 좀 세부적인 정리가 끝나고 나면, 그냥 강의는 제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거좀 길게 늘리고, 이게 강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좀못 받아들인다 싶은 것들을 약간 좀 땡겨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냥 제가 시간 맞춰서 끝내게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강의를 처음 하는 사람들도 이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제목과 대략적인 내용만 가지고 강의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와 실제 강의가 얼마나 짜임새 있게 강의를 연출하고 진행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는 강의를 몇년 해보셨지만 한 번도 이렇게 강의 원고를 별도로다가 녹음까지 하면서 준비한 적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몇백 명 앞에 놓고 강의했다고 그랬을 때는 제 기억으로 제 딸아이가 5살? 예, 네, 초등학생이 아니고 유치원생이었었어요. 근데 나 혼자 빈 곳에서 떠들면서 강의 연습하는 게 사실 제일 속편한데 되게 어색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 하려니까. 그래서 저 어떻게 했냐면요, 딸내미 앞에 놓고 강의했어요. 5살짜리, 4살짜리 꼬맹이를 소파에 앉혀놓고 그 앞에 이제 그 유아용 탁자 놓고 거기다 먹을 거 잔뜩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 앉아.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아빠 강의의 첫 번째 수강생이야. 그러고서는 아이 앞에 놓고 강의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원고 다못 외운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원고를 다 프린트를 해야 약간 큰 글씨로. 이제 몇장 되겠죠. 그거를 딸아이 뒤쪽 벽에다가 쭉 붙여놔요. 붙여놓고 아이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잠깐 보는 거예요. 약간 막먼 거리에서 볼수 있게 막큰 글씨로 프린트를 해서. 물론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굳이 원고 프린트할 필요 없이 노트북 놓고 한쪽에다 이렇게 놓고 파워포인트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해놓고는 보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예, 그냥 그 프린트해서 원고 놓고 하는 게더 편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강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확인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정리하고, 전 그렇게 리허설을 좀 했었습니다. 심지어 딸아이가 나중에 저한테 뭐랬냐면, 아빠는 왜 맨날 내 앞에서 강의를 해?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4살, 5살밖에 안 되는 강의라는 말을 알았어요. 저 때문에 그랬었는데,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새로운 강의를 시작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막 강의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과정에 대한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고 나면 실제 강의 준비는 다 끝난다고 보셔도 돼요. 이 뒤에 거는 경우에 따라서 안 해도 됩니다만 이 작업까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뭐, 강의의 원고를 문서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냥 결국엔 이건 뭐냐면 요 앞서 작업했던 거, 그 녹음하고 정리하고 녹음하고 정리한 그 원고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 다음에 저는요 비닐바인더 제일 낫더라고요. 비닐바인더 한 페이지 넘겨봐서 볼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두툼한 비닐바인더 사서 원고 전체를 이렇게 쭉 꼽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닐로 들어가 비닐 포켓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 두 장을 서로 이제 그 프린트 안된 면끼리 맞붙여서 또는 이제 뭐 양면 프린트라고 한 장씩 이렇게 쭉 꼽는 거죠. 순서대로. 그러면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원고 바인딩이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한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강의하러 가서 그 바인더 앞에서 딱 놓고요. 펼쳐놓고 그다음에 이제 색지 뭐야 색인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뭔지 아시죠?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오늘 강의해야 될 부분까지 이제 미리 견출지 꼽아놓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강의를 하면서 내용 넘어갈 때쯤 되면 이제 한 페이지 넘기는 거죠. 그러면 안 봐도 돼요. 솔직히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쯤 되면 다 외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TV 보시다 보면 가수들이 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가사를 까먹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러 올라갔는데 까맣게 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실마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실마리만 누군가가 톡 꺼내주면 쫙 풀려나와요. 얘가 이제 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펼쳐놓고 하다가 정말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어떠냐면 막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백지점 딱 지워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었지, 뭐 해야 되지, 기억이 안날 때가 있어요, 의외로. 그럴 때는 붙여놓고 어디까지 봤는지를 보면서 슬쩍 보고, 아니면 아예 대놓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하던 거좀 정리 좀 잠깐 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뭐 심지어 저 강의하다가 그래요. 제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한 게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실제 강의를 할 때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사실 쓸 일은 없지만, 차에 안전벨트는 사고 날 때만 차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차고 다녀야 사고 날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에어백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것처럼 이 원고 바인딩도 매번 강의할 때마다 준비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되게 도움이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정말 필요 없을 때가 와요. 그럼 이제 그때는 본인이 알아요. 아, 난 이제 이런 거 없이도 강의를 할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그때는 편하게 강의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까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강의 출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죠. 막상 갔는데 내가 준비한 이 내용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게 뭐꼭 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를 위한 마지막 안전판은 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단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